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제1부 1. 행복한 가정이란 모두가 서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한 것이다. 오블론스키의 집안에서는 만사가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집에 있었던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와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그와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런 상태가 벌써 사흘이나 계속되고 있었으니 당사자인 내외는 물론이고 온 가족, 하인들까지도 매우 괴로운 기분이었다. 온 가족과 하인들은 모두가 그들이 같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우연히 여인숙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도 그들 오블론스킨의 가족이나 하인들보다는 서로 더욱 친밀하리라고 느꼈던 것이다. 아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린 것들은 내던져두어 온 집 안방을 뛰어 돌아다녔고 영국 여자는 가정부와 싸우더니 친구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달라는 편지를 쓰는가 하면 이미 어제 요리사가 식사 시간을 맞춰서 나가버렸고 참모와 마부까지도 나간다고 봉급을 계산해달라는 판국이었다. 싸우고 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스테판 아르카지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상시 약속, 즉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자기 서재의 모로코 가죽 소파 위에서 잠이 깼다. 그는 마치 다시 한 잠 더 푹 자고 싶은 사람처럼 고생 모르고 살찐 몸을 소파의 용수철 위에서 돌려 방향을 바꾸더니 힘껏 베개를 끌어안고 거기다가 한쪽 뺨을 파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앉아 눈을 떴다. 그래, 어떻게 되었었지? 하고 꿈을 회상하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한턱 냈지. 아니다,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떤 미국식의 장소였어. 그래, 꿈속에서는 다름슈타트가 미국에 있었어. 그렇지, 알라빈이 유리식탁 위에서 정찬을 냈었어. 그래, 식탁들이 노래를 불렀어. 또 조그마한 술병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여자였단 말이야. 하고 그는 되새겨보는 것이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눈은 기분 좋은 듯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좋았어. 참 좋았어. 거기에는 또 더 좋은 곳이 많았지. 말이나 생각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생시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 거기서 그는 모직으로 만든 커튼 옆으로 흘러들어온 한 줄기 광선을 보고 나서 활기 있게 두 발을 소파에서 내려 작년 생일 선물로 아내가 손수 지어준 금색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장식이 붙은 슬리퍼를 더듬었다. 그리고 9년간의 오랜 습관대로 일어서지도 않고 그의 침실에 늘 가운이 걸려있는 곳으로 손을 뻗쳤다. 그때 그는 갑자기 자기가 왜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서재에서 잠자고 있었는가를 상기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일어난 모든 일을 상기하고 그는 신음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아내와의 싸움의 자초지종, 진퇴유곡의 그의 처지, 특히 자신의 죄가 무엇보다도 마음 괴롭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 아내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용서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이없는 것은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으나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 드라마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싸움에서 받은 가장 괴로운 인상을 상기하면서 그는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불유쾌했던 일은 그가 명랑하고 만족한 기분으로 아내에게 주려고 커다란 배 한 개를 손에 들고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객실에도 그리고 놀랍게도 서재에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침실에서 모든 것을 폭로시킨 그 불행한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녀, 항상 뭔가 걱정하며 수선을 떨고 돌아가기에 그가 천박한 여인으로 보았던 그녀 돌리가 손에 편지를 들고 몸이 굳어진 듯 주저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그녀는 편지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 일을 회상할 때 물론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지치를 괴롭힌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아내의 말에 대답할 때의 그의 태도였다. 그 순간 그에게서는 뭔가 넘나 수치스러운 죄상을 갑자기 지적당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신의 죄상이 폭로된 다음 아내 앞에 설 때의 그의 입장에 알맞은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모욕을 느껴서 화를 내거나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태연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에 그의 얼굴은 전혀 마음에도 없이 진정 마음에도 없이 갑자기 천성이 선량한 따라서 어리석어 보이는 미소를 짓고 말았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미소는 그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미소를 보자 돌리는 마치 육체적 고통이나 당한 듯이 부르르 몸을 떨고 그녀의 독특한 흥분 상태로 심한 말을 퍼부으면서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 후로 그녀는 남편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어리석은 미소가 모든 일의 원인인 거다 라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한다지? 하고 절망적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해답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2.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고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고 믿게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34살의 미남인데다가 다정다감한 사내인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다섯 아이와 죽은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기보다 한 살밖에 젊지 않은 아내에게만 빠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을 후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만 아내의 눈을 좀 더 재치 있게 속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괴로운 입장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아내와 아이들과 자신을 가엽게 생각했다. 따라서 만일 그 편지가 그토록 아내에게 강한 충격을 주리라고 예상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죄를 좀 더 멋있게 숨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 번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지만 다만 막연히 아내가 오래전부터 자기의 부정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상상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처럼 이미 쇠잔하고 늙은 티가 나는 아름다움이라고는 이제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고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점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선량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여자는 공평한 관념에 따르더라도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까지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아, 무섭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이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혼잣말로 이렇게 된 애일 뿐 아무런 묘안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실로 잘 돼갔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만족하여 행복해했고 나는 무슨 일이든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이나 집안 살림을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맡겨 두었었다. 다만 그녀가 우리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온 게 좋지 않았다. 그게 좋지 않았어. 자기 집 가정교사를 꾀다니. 어딘가 저속하고 점잖지 못한 데가 있어. 그렇지만 그녀는 멋진 가정교사였어. 그는 롤란 양의 요사스런 검은 눈과 그녀의 미소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렇더라도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빴던 것은 그녀가 이미 대간절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해답은 없었다. 가장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생활이 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해답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해답이란 그날그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잠을 잠으로써 저 조그만 술병, 여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적어도 밤이 올 때까지는. 그러고 보면 생활의 꿈으로써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나
하늘색 명주로 안감을 댄 잿빛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아무렇게나 맸다. 그리고 떡 벌어진 가슴으로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그의 비만한 체구를 제법 가볍게 운반하는 안가바리 다리로 힘차게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을 걷어올리고 요란스럽게 초인종을 울렸다. 초인종 소리에 오랜 친구이자 하인인 마트베이가 곧 옷과 장화와 전보 한 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마트베이를 뒤따라 이발사가 면도기구를 들고 들어왔다. 관청에서 서류가 와 있나? 전보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앉으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물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마트베이는 동정어린 눈초리로 뭔가 묻고 싶은 듯이 주인을 훌컷 훑어보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교활한 미소를 띄우면서 덧붙였다. 상마차 집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마트베이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았다. 거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만으로도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눈짓은 마치 넌 어째서 그렇게 말하지? 그래, 넌 모른단 말이냐? 하고 묻는 듯 했다. 마트베이는 두 손을 자켓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한쪽 다리를 편하게 세우며 겨우 알아차릴 정도의 미소를 띤 선량한 표정으로 말없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 일요일에 오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진 주인 어른을 성가시게 해드리거나 공연한 헛걸음만 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고 마트베이는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아마 미리 준비해둔 말 같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마트베이 녀석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서 주의를 끌어보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전보의 겉봉을 찢어 늘 있는 틀린 글자들을 짐작으로 고쳐가면서 읽었다. 그의 얼굴은 이내 빛나기 시작했다. 마트베이, 누이 동생 안나 아르카지치 예브나가 내일 온다네. 그는 길게 자란 곱슬곱슬한 구렛나루 사이에 장밋빛 살결을 밀고 있던 이발사의 윤기 있는 두툼한 손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 말했다. 참 고마운 일이군요. 마트베이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네 방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즉 스테판 아르카지지의 사랑스런 누이 동생 안나 아르카지 예브나라면 부부간의 화해를 이루는데 힘이 되어줄 것임을 이 대답으로 암시한 것이었다. 혼자이신가요? 아니면 바깥 주인과 함께이신가요? 마트베이가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마침 이발사가 웃입술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마트베이는 거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세요? 그럼 2층에다 준비해둘까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어디다 했으면 좋을지 물어보게.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한테요? 미심쩍은 듯 마트베이는 되물었다. 그래. 이 전보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아하, 마음을 떠보려는 계로군. 마트베이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마트베이가 전보를 손에 들고 삐걱삐걱 장화 소리를 내면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말끔히 빗고 난 다음 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이발사는 이미 방 안에 없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께서는 곧 외출하신다고 말씀드리랍니다. 그리고 그분, 말하자면 나리께선 편리하신 대로 하시랍니다. 마트베이는 눈짓만으로 웃으면서 말한 다음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주인을 응시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잠시 묵묵히 있었다. 얼마 후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선량하면서도 어딘가 가녀린 느낌이 드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나, 마트베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잘 될 겁니다, 나리. 마트베이가 말했다. 잘 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거기 와 있는 건 누구지? 문 밖에서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듣고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물었다. 저예요.
야무지고 경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 유모 마트료나 필리모노브나의 근엄하고 얽은 얼굴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무슨 일이지, 마트료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아내에 대해서 철두철미 잘못을 저질렀고 또 그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식구들은 거의 모두가 심지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둘도 없는 친구인 유모까지도 그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 무슨 일이지? 그는 침울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나리께서 가셔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보세요.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님께서는 보기에도 처량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집안은 온통 엉망이에요. 나리, 무엇보다도 어린 것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리, 용서를 빌어보세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재미 보시려면 고생도 하셔야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만나주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나리께서는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셔야죠.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나리.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이제 그만 가봐요.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 그러면 옷이나 입어볼까? 그는 마트베이 쪽으로 돌아서더니 가운을 헐렁 벗어 던졌다. 마트베이는 벌써부터 준비에 받쳐들고 있던 셔츠에서 먼지를 입으로 훅훅 불어대면서 잠옷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인의 애지중지 다듬어진 몸뚱이를 감쌌다. 3. 옷을 갈아입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몸에 향수를 뿌리고 셔츠의 소매 끝을 바로잡은 뒤 익숙한 동작으로 지갑이며 담배며 성냥 그리고 두 겹의 줄과 조그만 장식이 달린 시계 등등을 여기저기 호주머니에 챙겨놓고 손수건을 한번 털더니 자신의 불행에도 아랑곳 없이 깨끗하고 향긋하고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상쾌한 자신을 느끼면서 가볍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편지들과 관청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한 통은 몹시 불쾌한 편지로 아내의 영지에 있는 살림을 사려는 상인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살림은 어차피 처분해야 할 것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내와 화해할 때까지는 그 일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불쾌한 것은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화해라는 절박한 문제에 금전상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일이었다. 자기가 그러한 이해관계에 좌우되는지도 모른다. 그 살림을 처분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화해를 청한다는 등의 생각을 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모욕감이 일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관청의 서류를 가까이 끌어다가 재빨리 두 가지 사건을 훑어보고 굵은 연필로 두서너 군데 표시를 한 후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아직도 눅눅한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구독하는 신문은 자유주의적 경향을 띈 신문이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입장은 아니었고 대다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도의 자유주의였다. 그리고 그는 과학이나 예술이나 정치에 별반 흥미를 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및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의견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견지했고 다만 대다수가 그것을 변경하였을 때에만 자신도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그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견해 그 자체가 그도 모르는 사이 그의 내부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어떤 주의도 견해도 선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주의나 견해가 스스로 그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모자나 프로코트의 모양을 고르지 않고 남들이 입은 그대로 따라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정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가 어떠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보통 중년에 달한 무렵에 발달하는 일종의 사상활동의 요구에 따라 모자를 가지는 일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관심사였던 것이다. 가령
그가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보수주의 대신에 자유주의적 경향을 존중한 이유는 그 자신이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합리적이라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 편이 그의 생활 양식에 한결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유파 사람들은 러시아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했는데 사실 스테판 아르카지치에게는 부채가 많아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자유파 사람들은 교론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므로 필연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 스테판 아르카지치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은 이렇다 할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천성하고는 딴판인 허위와 허식을 강요했다. 자유파 사람들은 말했다. 아니, 그보다 암시했던 것이지만 종교는 국민 속의 야만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굴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짧은 기도 시간조차도 발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 성미이고 보니 이 세상의 생활이 극히 즐거운데 무엇 때문에 저승에 대한 두렵고 과장된 말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유쾌한 익사를 좋아하는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따금 만일 조상을 자랑하고 싶다면 류리크에서 멈추지 않고 인류의 시조인 원숭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여 점잖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를 좋아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경향은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생활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두뇌 속에서 엷은 안개를 피어오르게 해주었기 때문에 식후의 담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아보는 신문을 애독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의 사설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다. 지금 세간에는 과격주의가 모든 보수적 요소를 삼켜버리려고 위협한다느니 혹은 정부는 혁명이라는 괴물을 진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느니 하는 따위의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위험은 위장된 혁명적 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저해하는 인습의 완고함에 있다. 는 등등의 설명이었다. 그는 또 하나의 재정관계 논설도 읽었다. 그것은 벤담이나 미를 상기시키면서 당국에 대해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하고 미나란 상상력으로 이 하나하나의 독설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를테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이 독침을 찔렀는가를 그리고 그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약간의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만족감도 마트리오나 필리모노브나의 충고와 집안이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손상되었다. 그는 또한 풍문대로 베이스트 백작이 비스바덴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기사와 앞으로 백발이 없어지리라는 광고, 그리고 경마차의 매도라든지 묘령의 여인이 직업을 구한다는 등의 안내란까지 읽어내려갔지만 이러한 기사들도 그에게 이전과 같은 조용하고 아이러니컬한 만족감은 주지 못했다. 그는 신문을 다 읽고 커피를 두 잔째 비우고 버터 바른 빵을 먹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털어버리고 널따란 가슴을 펴며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음속에 특별히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화가 잘된 생리적 쾌감이 불러일으킨 미소였다. 그러나 이 기쁨의 미소가 곧 그에게 다시 모든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두 아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막내 아들 그리샤와 큰딸 타냐의 목소리임을 알았다. 그들은 뭔가 끌고 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지붕 위에 손님을 태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계집아이가 영어로 소리쳤다. 어서 주워. 모든 게 엉망이군.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생각했다. 저렇게 아이들이 제멋대로 뛰놀고 있으니. 그는 문으로 다가가서 아이들을 불렀다. 그들은 기차 삼아 놀던 상자를 내던지고 아버지에게로 달려왔다. 아버지의 귀염둥이 딸은 힘차게 뛰어와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늘 하듯이 깔깔 웃으면서 그의 목에 매달려 구렛나루에서 풍기는 코에 익은 향수 냄새를 즐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앞으로 숙인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붉어진
사랑으로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나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던 두 손을 풀고 도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딸을 붙잡았다. 엄마는 뭘 하지? 그는 딸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턱을 어루만지면서 물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인사를 하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안녕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아들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해지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싸늘한 미소에 답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요? 일어나셨어요. 하고 딸이 대답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보면 밤새 자지 않은 괴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엄마 기분이 좋던?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일,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리 없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예사로운 듯이 묻지만 실은 일부러 꾸며대고 있다는 것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게지바이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 역시 곧 그것을 알아채고 낯을 붉혔다. 몰라요. 딸은 대답했다. 엄마는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미스 굴리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녀오려무나. 탄츠로치카. 아니 잠깐 기다려. 그는 여전히 딸을 놓지 않고 그 부드러운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는 벽난로 위에서 어제 놓아뒀던 과자 상자를 집어 딸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을 한 개씩 골라주었다. 그리시한테는? 딸은 초콜릿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렇지,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번 딸의 조그마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귀 밑과 목에 입을 맞춘 다음 놓아주었다. 마차가 준비됐습니다. 마트베이가 말했다. 그런데 여자 진정인이 한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오래 기다렸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물었다. 30분쯤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곧장 알리라고 몇 번씩이나 일렀었나? 그렇지만 커피만이라도 드신 뒤에라야. 마트베이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는 정다운 어조로 버릇없이 말했다. 곧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해. 오블론스키는 홧김에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진정인인 2등 대위 부인 칼리니나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을 진정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평소의 습관대로 그녀를 자리에 앉힌 다음 이야기 도중 그녀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뒤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하여야 하는가를 자세히 충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돌봐줄 만한 사람한테 보내는 소개장을 큼직하고 여유 있는 아름답고도 알아보기 쉬운 필적으로 거침없이 써주었다. 2등 대위 부인을 돌려보낸 다음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모자를 집어들고 뭔가 잊은 게 없나 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잊기를 바랐던 아내의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잊어버린 것이 없었다. 아, 그렇군.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수심에 찬 표정이 되었다. 가봐야 하나, 가보지 말아야 하나 하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마음속의 목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갈 필요 없다. 거기에는 허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할 순 없다. 왜냐하면 아내를 다시 매력있고 사랑을 쏟을 만한 여자로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나 또한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기만과 허위 이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만과 허위는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면서 뇌까렸다. 그러고는 가슴을 쭉 펴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서는 뻐끔뻐끔 두 모금 빤 다음 진주조개 재떨이에 던지고 총총 걸음으로 침침한 객실을 지나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4.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브라우스를 입고 전에는 숱이 많고 탐스러웠지만 어느새 듬성해진 머리털을 뭉쳐서 목덜미에다 핀으로 고정시켰다. 헤스카게 여인 얼굴에
얼굴이 여유 없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커다란 놀란 듯한 눈으로 온 방 안에 흩어져 있는 물건 속에서 열려진 옷장 앞에 서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었다. 남편의 발소리를 듣자 그녀는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보면서 그 얼굴에 엄하고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두려워하여 임박한 대면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이 사흘 동안 열 번이나 단행하려고 했던 일, 즉 친정으로 가지고 갈 아이들과 자신의 물건들을 골라내는 일을 여전히 단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겠다. 남편에게 벌을 주고 모욕을 줘서 그가 그녀에게 준 고통의 만분의 일이라도 복수해야겠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에게서 떠나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까닭은 그녀가 그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현재 자기 집에서도 다섯 아이를 겨우 돌봐줄 수 있다면 그들을 모두 어디로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에게는 더욱 나쁘리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흘 동안에 막내 아들은 나쁜 수프를 먹고 탈이 났으며 다른 아이들도 어제는 종일 거의 얻어먹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떠나버릴 수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물건을 꺼내놓고 떠나는 신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마치 무엇인가 찾고나 있는 듯 옷장 서랍에 손을 넣었고 남편이 아주 가까이 다가섰을 때에 비로소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엄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려던 그 얼굴은 실망과 괴로움을 보였을 뿐이었다. 돌리, 그는 나지막하고 겁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어깨 사이에 고개를 움츠리고 가련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싱싱하고 건강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날쌘 시선으로 싱싱함과 건강에 빛나는 그의 모습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렇구나. 이 양반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 밉살스러운 친절한 성품을 보라지. 사람들은 모두 그 성품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나는 그 친절한 성품이 미워. 그녀는 입을 꼭 다물었다. 창백하고 신경감이 난 얼굴의 바른 쪽 절반에서 뺨의 근육이 떨기 시작했다. 왜 그러시죠? 그녀는 빠른, 그녀답지 않은 가슴에서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안나가 오늘 온대. 그게 어떻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일을 만날 수 없어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역시 만나야 하잖아, 돌리. 저리 가세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는 외쳤다. 이 외침은 마치 육체적 고통에서 약이 된 것 같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아까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했고 마트베이의 말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했고 안심하고 신문을 읽거나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전혀 힘없고 괴로운 얼굴을 보고 운명에 순종하는 절망적인 그 목소리의 울림을 듣고 나서는 숨이 막히는 듯 무엇인가 목소리에 걸린 듯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맙소사,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돌리, 제발. 그렇잖아. 그는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흐느낌이 그의 목구멍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옷장을 쾅 닫고 그를 쳐다보았다. 돌리,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단 한 가지뿐이야. 용서해. 용서해줘. 다시 생각해봐. 이제까지의 9년의 생활이 어찌 단 몇 분, 몇 분을 메울 수 없을까?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그의 말에 기대를 걸고서 마치 그가 어떻게 했어든 그녀의 의심을 풀 말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듯이 듣고 있었다. 열광의 몇 분을
하고 말을 꺼내어 계속하려 했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육체적 고통이나 받는 듯 다시 그녀의 입술은 꼭 닫혔고 또다시 뺨의 근육이 바른쪽 절반에서 경련했다.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녀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열광이니 뭐니 하는 메스콘 이야기는 저에겐 하지 마세요. 그녀는 나가버리려 했지만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래서 의자의 등을 붙잡고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커졌고 입술은 부풀었고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돌리 하고 이미 흐느껴 울면서 그는 말했다.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줘. 아이들에겐 죄가 없어. 내가 나쁘니까 나에게 벌을 주고 내가 자기의 죄를 갚도록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테야. 내가 나빠. 말할 수 없이 나빠. 그렇지만 돌리, 용서해줘. 그녀는 앉았다. 그는 그녀의 갑갑하고 큰 호흡 소리를 듣자 말할 수 없이 그녀가 가엾어졌다. 그녀는 몇 번이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데리고 놀기 위해서 아이들을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것들이 이제는 다 망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이 사흘 동안 몇 번이고 자신에게 말해왔음이 분명한 기줄 중에 하나를 입 밖에 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그녀는 혐오의 기색을 보이면서 그를 피했다. 저는 아이들의 일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지게 하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남봉꾼인 아버지와 같이 놔둘 것인지. 그래요. 남봉꾼 아버지와 함께 말해요. 그래, 말 좀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는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해보세요. 가능하겠느냐고요.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되풀이했다.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의 가정교사와 정사를 맺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점점 더 고개를 낮게 수그리면서 가련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다. 전 당신 같은 사람이 더럽고 싫단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더욱더 격앙되어 외쳤다. 당신의 눈물은 맹물보다 못해요.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쓸개도 없고 품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비열하고 더러운 남이에요.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무섭게 들리는 이 남이라는 말을 아픔과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증오가 그를 위협하고 놀라게 했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연민이 어째서 그녀를 그토록 격분시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서 느낀 것은 자신에 대한 동정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건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때 옆방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마 넘어진 모양이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빛이 벼랑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불쑥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처럼 아내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그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녀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나의 자식을. 그런데 어찌 나를 미워할 수가 있을까? 돌리, 한마디만 더 하고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아가며 말했다. 당신이 만일 제 뒤를 따라오면 아이들을 부르겠어요. 당신이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겠어요. 전 지금 당장 나가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당신 애인하고 함께 사세요. 그녀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닦고 조용한 걸음으로 방을 나서려 했다. 마트베이란 녀석은 잘 수습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그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이야. 게다가 점잖지 못한 소리를 그렇게도 거침없이 외치다니. 그는 그녀의 외침과 비열한 사람이니 애인이니 하고 짓거리던 말을 상기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어쩌면 하인들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점잖지 못해. 무섭군.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얼마 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눈을 닫고 한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펴고 방에서 나왔다. 지금 금요일이어서 식당에서는 독일인 시계공이 시계 태엽을 감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 정확한 대머리 시계공에 대해서 저 독일인은 시계 태엽을 감기 위해 자기도 평생 태엽이 감겨져 있다고 한 자신의 익사를 상기하고 빙그레 웃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재미있는 익사를 좋아했다. 아마 잘 수습될 거야. 좋은 말이야. 잘 수습된다는 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말을 써먹어야겠는걸. 마트베이! 그는 소리쳤다. 그러고는 너는 다리아와 함께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묶을 긴 소파 있는 방을 잘 정돈해둬. 하고 그곳에 나타난 마트베이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모토 외피를 입고 현관을 나섰다. 식사는 집에서 안 하시렵니까? 배웅하러 온 마트베이가 물었다. 되는 대로 하지. 자, 이걸 당장 쓸 비용으로 받아도. 지갑에서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그가 말했다. 충분하겠나? 충분하건 못하건 그럭저럭 맞춰 나가야죠. 마트베이는 마차 문을 닫고 계단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동안 아이를 달래고 있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마차 소리로 그가 떠난 것을 알자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로서 그곳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번거로운 집안일이 그녀를 둘러싸고 마는 것이다. 바로 지금도 어린아이들의 방으로 간 그 잠깐 동안의 영국 여자와 마트료나 필리모노브나가 몇 가지 미뤄둘 수 없는 상담거리를 가지고 왔다. 말하자면 산책을 나갈 때 아이들에게 무슨 옷을 입힐지, 우유를 먹여도 좋을지, 다른 요리사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야 할지 등등 그녀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 귀찮아. 날 좀 내버려둬요. 하고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반지가 빠져나갈 것 같은 야윈 두 손을 불끈 쥐고 방금 있었던 대화의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서 더듬기 시작했다. 나가버렸어. 그러나 그 여자하고는 어떻게 끝장을 보았을까? 역시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는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화해할 순 없어. 설사 이렇게 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린 남이야. 영원히 남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무섭게 들리는 이 말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난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진실로 사랑했었어. 진실로. 그렇다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마트료나 필리모노브나가 문에서 얼굴을 디밀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끝을 맺지 못했다. 이제 저의 오라버니를 부르도록 해주시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뭐니뭐니 해도 그분이라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제처럼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어요. 그래, 좋아요. 내가 곧 나가서 처리하겠어. 그건 그렇고 새 우유를 가지러 보냈어요? 그리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날의 일거리에 몰두해 그것으로 잠시나마 자신의 슬픔을 가라앉혔다. 5.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타고난 재능의 덕택으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지만 게으르고 장난을 좋아했기 때문에 졸업 때는 말석 중에 한 사람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언제나 방종한 생활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신분에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도 모스크바의 어느 관청의 장으로서 봉급이 많은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누이 동생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안드산드로비치 카레닌의 도움으로 손에 넣었던 것이다. 카레닌은 그 관청의 감독청인 모성의 고관이었다. 그러나 만일 카레닌이 처남을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스티바 오블론스키는 그 밖에 형제, 누이, 종형제, 숙부, 숙모 등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들의 알선으로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자리를 얻어내서 연봉 6천 루블쯤은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 6천 루블은 그의 씀씀이가 헤펐기 때문에 꽤 많은 아내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그의 가정을 지탱시키는 정도의 금액이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는 절반이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친척과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듯 유력자들 사이에서 자라났던 것이다. 국가적 인물의 3분의 1은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이어서 어릴 적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또 3분의 1은 그와 너나 하는 사이들이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가까운 직위지우들이었다. 따라서 지위, 차지권, 그 밖의 이권 등 지상의 행복의 분배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친구들로서 그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블론스키는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단지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워낙 타고난 성품이 선량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가령 누군가 그를 보고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특별히 과도한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다만 자기와 동년배의 사람들이 얻는 만큼의 것을 바랐을 뿐이었고 또 그 정도의 직책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선량하고 쾌활한 성격과 의심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빛나는 눈동자, 검은 눈썹과 머리칼, 그리고 희고 불그레한 얼굴빛 등 수려하고 맑은 용모 속에는 그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리적으로 친근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야, 스티바 오블론스키, 이제야 나타났군. 그를 만나면 누구나가 거의 언제나 즐거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설사 그를 만나서 이따금 별로 유쾌한 이야기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고 또 그 다음 다음 날이고 그를 만나는 것을 역시 즐거워했다. 모스크바의 한 관청에서 3년째 기관장의 자리를 맡는 동안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동료, 부하, 상관을 비롯해서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물론 존경까지도 받게 되었다. 이같이 직무상의 일반적인 존경을 얻게 된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주된 특성은 첫째로 타인에 대한 극도의 관용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결함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로는 철저한 자유주의였다. 그것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자유주의 바로 그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재산이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셋째로는 그가 맡은 직무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결코 열중하거나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다. 자기의 군무처에 도착한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예의 바른 수위의 안내를 받아 서류 가방을 든 채 조그마한 자기 방에 들러 제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를 본 서기와 속관들은 모두 일어나서 쾌활하면서도 정중한 인사를 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언제나처럼 서둘러 자기 자리로 가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눈 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몇 마디의 농담과 이야기를 한 다음 직무에 임했다. 사무를 유쾌하게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자유와 솔직함과 공식적인 태도와의 한계를 스테판 아르카지치만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비서관이 스테판 아르카지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쾌활하면서도 정중하게 서류를 가지고 다가와서 스테판 아르카지치에 의하여 주입된 친근하고도 자유로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펜자 현청에서 이제서야 겨우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건데요. 어떡할까요? 드디어 도착했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젖히면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여 그의 직무가 시작되었다. 만일 저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정색을 하며 고개를 갸웃하고 보고를 듣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불과 반 시간 전에 자기들의 상관인 내가 죄 지은 어린애와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하여 그의 눈은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집무는 2시까지 휴식 없이 계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2시부터가 점심시간이었다. 그런데 2시가 채 못 돼서 갑자기 사무실에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다. 황제의 초상화 아래에 있던 자들도 정의표 뒤에 있던 자들도 심심풀이가 생겼다고 기뻐하면서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문간에 서 있던 수위가 곧 친이자를 내쫓은 다음 그의 등 뒤에서 유리문을 닫아버렸다. 보고서의 낭독이 끝나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기지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대의 자유주의 풍조에 경의를 표하듯 사무실에서 권련을 하나 꺼내가지고 자기의 방으로 갔다. 그의 두 동료, 고참관리 니키친과 시종관 그리네비치도 함께 나갔다. 식사가 끝난 뒤라도 충분히 끝낼 수 있겠지?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그야 끝낼 수 있고 말고요. 니키친이 대답했다. 그런데 그 포민이라는 작자는 아주 대단한 사기꾼인가 봅니다. 그리네비치가 그들이 조사하는 사건의 관련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 말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리네비치의 말에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것은 미리부터 선입견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까 누가 들어왔었지? 그는 수위에게 물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각하,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승낙도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각하를 뵙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 다른 분들이 다 나간 다음에 뵈라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아마 현관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아,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깨가 딱 벌어져 강건하게 보이는 곱슬곱슬한 구렛나루를 기른 사나이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양피 모자도 벗지 않은 채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빠진 돌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계단을 내려가던 여인 관리가 발을 멈추고 뛰어 올라오는 사나이의 발길을 언짢은 듯 보다가 이번에는 이상하다는 듯 오블론스키를 쳐다보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수놓은 제복의 깃 위에서 선량하게 빛나고 있던 그의 얼굴은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는 사나이의 얼굴을 알아보자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역시 그랬군. 레빈, 드디어 왔군. 그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레빈을 보고 반가우면서도 놀라는 듯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런 소굴로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악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친구에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그건 그렇고 온 지 오래되었나? 난 지금 막 도착한 길일세. 자네가 무척 보고 싶어서 말이야. 레빈은 수줍은 듯 동시에 화가 나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어쨌든 내 방으로 가세. 자존심이 강하고 곧잘 격분하는 이 친구의 수치벽을 알고 있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손을 잡고 마치 위험한 물건들 사이를 안내하듯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거의 모든 직위들과 너나 하는 사이였다. 60살 된 노인이나 20살 난 애송이나 배우나 대신이나 장사꾼이나 시종무관이나 아무 구별이 없었다. 따라서 그와 너나 하고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계급의 양극단에 걸쳐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오블론스키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우 놀랐을 것이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한 번이라도 같이 샴페인을 마신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나 너나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하고도 샴페인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 부끄러운 너나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타고난 요령으로 부하들을 위해 그 불쾌한 인상을 교묘히 덜어줄 수가 있었다. 레비는 부끄러운 너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블론스키는 타고난 감각으로 레빈이 부하들 앞에서 서로의 친근함을 보이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레빈은 오블론스키와는 거의 같은 연배로 두 사람이 허물없는 사이가 된 것은 함께 샴페인을 마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레빈은 그의 죽마고우였다. 그들은 서로 성격이나 취미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었을 적에 사귄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정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활동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 사이가 흔히 그렇듯이 그들도 이성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시인하면서 내심으로는 그것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생활만이 참된 생활이며 친구의 생활은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오블론스키는 레빈을 볼 때마다 가벼운 조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벌써 여러 차례 레빈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나올 때마다 그를 만나곤 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또 흥미를 가지고 알아보려 한 적도 없었다. 레빈은 모스크바로 나올 때마다 언제나 흥분하고 초조해하며 뭔가 다소 사양하는 듯하나 그것을 스스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대개의 경우 모든 사물에 대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 점을 비웃으면서 한편 좋아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레빈도 역시 친구의 도회지 생활을 내심 경멸했고 그의 직무를 무의미한 것으로 조소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오블론스키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자신있고 선량한 기분으로 냉소하는 데 반해 레빈은 자신이 없고 때로는 화난 듯이 냉소한다는 점이었다. 우린 오래전부터 자네를 기다렸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레빈의 손을 놓고 말했다. 그의 손을 놓음으로써 위험구역을 간신히 벗어난 것을 나타내는 듯했다. 자네를 만나 정말 반갑네. 그는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어떤가? 어떻게 왔나? 레빈은 낯선 오블론스키의 두 동료 얼굴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린에비치의 우아한 손, 희고 기다란 손가락, 길고 누르스름하며 끝이 구부러진 손톱, 셔츠의 소매 끝에서 반짝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커프스 단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온 주위를 독점해 그에게 사고의 자유마저 주지 않은 듯했다. 오블론스키는 곧 그것을 알아채고 빙그레 웃었다. 아, 그렇지. 이분들을 소개하지. 그는 말했다. 여긴 나의 동료들로서 필리프 이바누이치 니키친과 미하일 스타니슬라비치 그리네비치 그리고 레빈을 향해 계속 말했다. 이분은 지방자치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새 인물로서 한 손으로 오프들을 들어 올리는 운동가이자 목축가이며 또 수렵가이기도 한 나의 친구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즈느이세프의 동생이지. 대단히 반갑습니다. 니키친이 말했다. 형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네비치는 기다란 손톱에 우아한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레빈은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냉랭하게 악수하고는 곧 오블론스키를 돌아보았다. 그는 비록 러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진 작가인 이부형에 대해서 커다란 경의를 품고 있지만 남들이 자기를 대할 때 콘스탄틴 레빈으로서가 아니라 유명한 코즈니세프의 동생으로서 대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니야, 난 지방자치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난 모든 의원들과 대판 싸웠어. 그래서 이젠 회의에 나가질 않아. 레빈은 오블론스키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야기하자면 길어. 언젠가 얘기하지. 레빈은 말했다. 그러나 곧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 지방자치회의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는 마치 누가 자기를 모욕하기나 한 것처럼 흥분해서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일개 놀이개일 뿐이야. 그들은 의회 놀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놀이개를 가지고 놀 만큼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단 말이야.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그것은 지방의 나쁜 도당의 그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란 말이야. 예전에는 감독청이나 재판소가 그 꼴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회가 그렇단 말이지. 그것도 뇌물의 형태가 아니라 부당한 봉급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는 마치 동석자 중에 누가 자기 의견에 반박이라도 한 듯이 열을 띠며 말했다. 허, 그러면 자넨 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모양이군. 이번엔 보수주의인가?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그러나 그 얘긴 나중에 하세. 그래, 나중에 하지. 그건 그렇고 난 자네를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레비는 그리네비치의 손을 언짢은 듯 쏘아보면서 말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겨우 알아볼 정도의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자넨 다시는 속옷이 양복을 입지 않겠다고 하더니.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틀림없이 프랑스 재단사가 지었으리라고 여겨지는 레빈의 새 옷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말했다. 그렇군. 알겠어. 그것도 새로운 변화의 하나로군. 레빈은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살며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수줍음이 남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을 느껴 얼굴을 붉히고 그 때문에 더욱더 부끄러워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이 얼굴을 붉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 총명하고 사나이다운 얼굴을 그런 어린애 같은 상태에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오블런스키는 그를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럼 어디서 만나기로 할까? 난 자네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레빈이 말했다. 오블론스키는 잠깐 생각하는 듯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구린으로 식사하러 가서 거기서 얘기하지. 3시부터는 나도 한가하니까. 아니야. 좀 생각하더니 레빈이 대답했다. 난 또 가봐야 할 때가 있어. 그럼 좋아. 함께 저녁 식사나 하지. 저녁 식사?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저 두어 마디 얘기하고 물어보면 돼. 여러 가지 얘기는 다음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그 얘기만 지금 여기서 해봐. 다른 얘기는 나중에 식사하면서 하기로 하고. 그 두어 마디란 바로 이런 거야. 레빈은 말했다. 그러나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의 얼굴은 자기의 수줍음을 억누르려는 노력 때문에 갑자기 성난 표정이 되었다. 스체르바츠킨의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내지? 역시 변함없는가? 하고 레빈이 물었다. 레빈이 자기의 처제 키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자네는 두어 마디로 말했지만 나는 두어 마디로는 대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잠깐만 실례하겠어. 한 비서관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몸에 밴 정중함과 비서관에게 공통된 사무상의 지식에서는 자기가 상관보다 뛰어나다는 겸손한 우월감을 보이며 서류를 가지고 오블론스키에게로 다가와서 질문 형식으로 복잡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한 손으로 정답게 비서관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그건 내가 말한 대로 해두게. 그는 미소로서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서류를 밀어놓았다. 그렇게 해두게. 그렇게 말이야. 자아르 니키친. 비서관은 어리둥절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레빈은 그의 비서관과 이야기하는 동안 당황했던 기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두 손으로 의자를 짚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빛이 엿보였다. 모르겠군, 모르겠어. 그는 말했다. 뭘 모르겠다는 거야? 하고 여전히 쾌활한 미소를 띄우고 담배를 꺼내면서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그는 레빈의 입에서 뭔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겠단 말이야. 레빈은 어깨를 움츠려 보이면서 말했다. 어떻게 자네가 그런 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가? 어째서? 어째서라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자는가? 자넨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할 일이 태산 같다네.
종이 위에서 말이지? 그래, 그렇지. 자넨 그런 일에 소질이 있으니까. 레빈이 덧붙였다. 그러니까 자넨 뭔가 나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로군. 그럴지도 모르지. 레빈은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자네의 그 위대함에 탐복한다네. 자네 같은 위대한 사람을 친구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그건 그렇고 자넨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그는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블론스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좋아. 어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네도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 테니까. 자네가 카라진스키 군의 6천 에이커의 땅을 갖고 있는 데다 12살짜리 소년의 싱싱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임에 틀림없어. 그러나 그런 자네도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걸. 그런데 참 아까 자네가 물었던 그 사람들 말이야. 별거는 없어. 그러나 자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게 유감이야. 그건 왜? 레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블론스키는 대답했다. 천천히 얘기하세. 그런데 자네는 대체 무슨 일로 왔지? 아, 그 얘기도 나중에 천천히 하세. 또다시 귓불이까지 빨개지면서 레비는 말했다. 그래 좋아, 알겠어.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자네를 내 집으로 초대해야 할 텐데 실은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말이야. 그러나 혹시 자네가 그 집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요즘 4시부터 5시까지 어김없이 동물원에 가 있어. 키치가 스케이팅하러 가거든. 자네도 거기로 가보게.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그리고 함께 어디든지 식사하러 가세. 좋아. 그럼 또 만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자네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네마는 또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시골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엔 틀림없어. 그리고 이미 문까지 간 다음에야 레비는 오블론스키의 동료들에게 인사를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는 그대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저분은 대단한 정력가인가 보군요. 레빈이 사라지자마자 그린에비치가 말했다. 그렇다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행복한 사내야. 카라진스키 군의 6천 에이커의 땅이 있겠다. 앞길이 양양하겠다. 게다가 얼마나 팔팔하냐 말이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당신께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스테판 아르카지치? 아니야, 글렀어. 정말 초라해.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6. 오블론스키가 레빈에게 대관절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레빈은 얼굴을 붉혔고 또한 그 얼굴을 붉힌 일에 대해 스스로 화를 냈지만 실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난 자네 처제한테 청혼하러 왔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가 상경한 목적은 오직 그 일에만 있었던 것이다. 레빈의 집과 스체르바츠키의 집은 모두 다 모스크바의 오랜 귀족 가문으로서 항상 가깝고 다정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이 관계는 레빈의 학창시절에 더욱더 굳어졌다. 그는 돌리와 키치의 오라버니인 젊은 스체르바츠키 공작과 함께 입시 준비를 했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 무렵 레빈은 곧잘 스체르바츠키네 집에 드나들면서 그 일가에 반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묘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콘스탄틴 레빈은 그 가정과 그 가족, 특히 스체르바츠키 일가의 여인들에게 반했던 것이다. 레빈 자신은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없었고 또 그의 단 하나밖에 없던 누이는 그와 워낙 나이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교양있고 명예있는 오랜 귀족의 가정생활의 내면을 스체르바츠키 일가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에게는 그 집의 가족 모두가 특히 여인네들은 뭔가 신비하고도 시적인 베일로 쌓여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티끌만한 결점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싸고 있는 그 신비한 베일 속에서 가장 숭고한 감정과 모든 완벽함을 상상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 세 아가씨들은 하루 걸러 프랑스어와 영어로 얘기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녀들은 일정한 시간에 교대로 피아노를 쳐서 두 남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2층의 오라버니 방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프랑스 문학이니 음악이니 미술이니 무용이니 하는 교사들이 드나들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세 아가씨들이 모두 일정한 시각에 저마다 양단으로 만든 겉옷차림으로 리농 부인과 함께 트베르스코이 가로수길 쪽으로 마차를 달리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녀들은 이러한 모든 일과 그들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밖의 많은 일들이 그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신비로움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것이다. 대학 시절에 그는 하마터면 맞딸인 둘리한테 열을 올릴 뻔했지만 그녀는 곧 오블론스키에게 출가해버렸다. 그래서 그는 둘째 딸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왠지 자매 중에 한 사람을 꼭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다만 어느 아가씨를 사랑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탈리아도 사교계에 나가자마자 외교관 리보프에게 출가하고 말았다. 레빈이 대학을 나왔을 무렵에는 키치는 아직 어린애였다. 그 후 젊은 스체르바츠키 공작이 해군에 들어가 발트해에서 익사했기 때문에 레빈과 스체르바츠키 일가와의 관계는 오블론스키와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초겨울에 시골에서 1년 만에 모스크바에 올라온 레빈이 스체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세 자매 중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 운명인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가문도 좋고 재산도 있고 나이 32살인 그가 스테르바츠키 가의 영예에게 구원했다는 것보다 더 손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며 또 어느 모로 보나 그는 훌륭한 배필이라고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레비는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키츠는 모든 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완성의 극치처럼 보였고 반면에 그 자신은 그녀의 배필로서 나무랄 데 없다고 주위 사람들이나 그녀 자신으로부터 인정되리라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한 지상의 존재처럼 느꼈다. 키치를 만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은 사교계에서 거의 매일같이 키치와 대면하면서 두 달 동안 모스크바에서 황홀하게 지낸 뒤 그는 갑자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레빈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근거는 그가 키치의 육친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불리하고 마땅치 않은 배우자로서 비쳤을 거라는 생각과 키치 자신도 또한 그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데 있었다. 육친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경력도 지위도 없는 사내였던 것이다. 그가 32살이 된 지금 그의 동년배들은 이미 대령이나 시종무관, 교수가 되었거나 은행장, 철도청장, 혹은 오블론스키처럼 한 관청의 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만 한낱 지주로서 목축이며 사냥이며 건축을 업으로 삼는 이를테면 무능하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도 없는 하찮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내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물며 그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키치로서는 이런 추한 사내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처럼 뛰어난 점이라곤 한 가지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와 키치와의 관계, 그녀의 오라버니와의 우정에서 생긴 어른과 어린애의 관계가 이 애정의 새로운 장애처럼 보였다.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던 즉 못생기고 착하기만 한 인간은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키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생기고 비범한 인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여자란 흔히 못생기고 평범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들어왔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도 아름답고 신비롭고 특출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골에서 혼자 두 달을 지내고서야 그는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그것은 청춘기의 시초에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랑의 감정은 자기에게 한순간의 안정도 주지 않았다는 것. 자기는 이 문제, 즉 그녀가 자기의 아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는 것. 게다가 자기의 절망은 단지 자기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거절당하리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엔 꼭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승낙을 얻게 되면 곧 결혼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7. 아침 기차로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레비는 이브형 코즈니세프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옷을 갈아입고 곧장 상경하게 된 목적을 형에게 말하고 그의 의견을 들을 요량으로 형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형은 혼자 있지 않았다. 유명한 철학 교수와 함께 있었다. 그는 지극히 중요한 철학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하르코프에서 왔던 것이다. 교수는 유물론자들에 대해서 열렬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 세르게이 코즈누이세프는 흥미롭게 이 논쟁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교수가 쓴 논문을 읽고 자기의 반대 의견을 편지에 써보냈다. 말하자면 교수가 지나치게 유물론자들에게 양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러자 교수는 그 해명을 하기 위해서 곧장 상경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인간 활동의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현상 간에는 경계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당시 유행하는 문제였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항상 누구한테나 보이는 상냥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로 동생을 맞아 교수에게 소개한 다음 대화를 계속했다. 이마가 좁고 안경을 낀 몸집이 자그마한 교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잠깐 이야기를 중단했지만 곧 레빈에게는 전혀 주의도 주지 않고 논증을 계속했다. 레빈은 자리에 앉아 교수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다 곧 화제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레빈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의 논문들을 가끔 잡지에서 보고 대학에서 박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낯익은 자연과학의 원리의 발전이라고 흥미를 느끼며 읽기는 하였으나 동물로서의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반사작용이라든지 생물학이나 사회학에 대한 과학상의 결론에 대해서는 그 자신으로서는 중대한 생사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에 이르러 빈번히 그의 마음에 찾아들게 되었던 것이다. 형과 교수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는 이런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과학상의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에 결부시켜 여러 차례 거기에 접근했다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접근했을 때마다 곧 재빨리 거기에서 멀어져 또다시 세밀한 분석이나 설명이나 인용이나 암시나 권위의 인증 등의 영역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레비는 되간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항상 그렇듯이 명석한 표현과 우아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케이스의 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외계에 대한 나의 모든 관념이 인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존재에 관한 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전달하는 특별한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브루스트나 크나우스트나 프리파소프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모든 감각의 결합에서 나온 것이며 이 존재의 의식이야말로 감각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브루스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직언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곳에는 존재의식도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빗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레비는 교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만일 나의 감각이 전멸한다면 만일 나의 육체가 사멸한다면 이미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겠군요. 그는 질문했다. 교수는 이야기가 중단돼서 유감스러운 듯
그리고 그의 말참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나 한 것처럼 철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선 인부에 가까운 이 기괴한 질문지를 돌아보고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하고 묻기라도 하듯이 그 시선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쪽으로 옮겼다. 그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교수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교수에게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이 질문을 하게 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관점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수도 시인하고 자기의 논증을 계속했다. 아니, 나는 이것을 지적해 두겠소. 가령 프리파소프가 직언하듯이 감각이 인상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 개념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레비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수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8. 교수가 떠나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잘 왔어. 그래, 오래 머물래? 영지의 일은 어떠냐? 레비는 형이 영지의 경영 따위에는 조금 더 흥미가 없으면서 다만 자기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를 매각한 일과 금전에 관한 일을 대답해 주었다. 그는 자기의 결혼 계획을 형에게 밝히고 그의 충원을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형을 만나고 교수와의 대화를 들은 다음 마음에도 없는 보호자연한 말투로 영지 경영에 대해 묻는 형의 말을 듣고 나자 어쩐지 결혼 결심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짐을 느꼈다. 형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 같이 그 문제를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 어떠냐? 지방자치회의 일은? 지방자치회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실은 잘 모릅니다. 뭐? 넌 의원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젠 의원이 아닙니다. 난 사퇴했습니다. 레비는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에도 나가질 않아요. 유감스럽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레비는 그에 대한 변명으로 지방자치회의 형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렇단 말이야. 하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단 말이야.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장점일지도 몰라. 자기의 단점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지나쳐. 혀끝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익살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권리를 다른 유럽 국민에게 주었다면 독일이나 영국인들은 그 속에서 틀림없이 자유를 만들어낼 거란 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웃고만 있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겸연쩍은 듯 레빈이 말했다. 나로선 그것이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사물을 보는 너의 관점이 틀렸어. 그럴지도 모르죠. 레빈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넌 니콜라이가 또 이곳에 와 있는 걸 알고 있니? 니콜라이는 콘스탄틴 레빈의 친형이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이부 동생인 타락자로서 자기 몫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해괴망측한 사회에 빠져 형제들과는 사이가 벌어지고 만 사나이였다. 뭐라고요? 레빈은 공포에 떨면서 외쳤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프로코피가 길에서 그를 봤대. 여기 모스크바였어요? 어디 있어요? 아세요? 레빈은 당장이라도 찾아가 볼 듯 의자에서 일어섰다. 너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이 흥분하는 것을 보자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사람을 시켜서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내 내가 대신 갚아줬던 그의 어음을 보내줬더니 이런 답장이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서진 밑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동생에게 주었다. 레비는 기묘하지만 정다운 필적으로 쓴 그 편지를 읽었다.
나를 제발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바라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니콜라이 레빈. 레빈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그것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앞에 서 있었다. 그놈은 틀림없이 나를 욕보이고 싶었던 거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놈은 날 욕보일 수는 없어. 오히려 나는 그놈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래요, 그래요. 레빈은 되풀이해 말했다. 난 그 형에 대한 형님의 태도를 잘 압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 형에게로 가보겠어요. 가보고 싶으면 가보렴. 그러나 권하진 않겠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내게 관한 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설마 그놈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나 너를 위해 충고하겠는데 역시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어차피 구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야. 그러나 너 좋을 대로 해. 아마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특히 이 순간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이해할 수 없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난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는 덧붙였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교훈이다. 난 동생인 니콜라이가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된 뒤로는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즉 보다 관대한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아,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레빈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하인으로부터 니콜라이 형의 주소를 듣고 레빈은 곧 그를 찾아가려다 생각을 고쳐 이 방문을 저녁까지 늦추기로 했다. 그는 우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에 온 용무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레빈은 형의 집을 나와 오블론스키가 근무하는 관청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스체르 바츠키 일가의 형편을 알자 키치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알려준 곳을 향해 마차를 몰았던 것이다. 9. 4시에 레빈은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동물원 입구에서 마차를 내려 상가 스케이트장에 이르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입구에서 스체르 바츠키 일가의 마차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틀림없이 그녀를 만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활짝 깬 쌀쌀한 날씨였다. 입구에는 마차, 썰매, 쌍마차, 그리고 헌병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산뜻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밝은 햇빛의 모자를 반짝이면서 입구와 눈을 말끔히 치워 놓은 좁은 길을 따라 서 있는 목가게 장식들이 붙은 조그마한 러시아식 집들 사이에서 붐비고 있었다. 눈이 쌓여 가지마다 축 처진 원내의 해묵은 자작나무들은 마치 새롭고 장중한 제복으로 단장한 것 같았다. 레빈은 좁은 길을 따라 스케이트장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침착해야지. 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닥쳐 이 바보. 이렇게 그는 자기의 심장을 향해서 외쳤다. 그러나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숨이 막힐 듯 했다. 아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소리쳤으나 레빈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썰매를 타는 언덕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오르내리는 작은 썰매의 쇠사슬 소리, 썰매들이 미끄러져 가는 소리, 사람들의 유쾌한 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스케이트장이 나타났고 그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곧 그녀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숨막힐 듯 환희와 공포를 느끼며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는 스케이트장 저쪽 끝에서 어떤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복장에도 그녀의 자세에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그러나 레빈이 그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아내는 일은 쇠기풀 속에서 장미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 의해서 빛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비춰주는 미소였다.
정말 나는 저 얼음판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옆에까지 가도 괜찮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있는 곳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지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한순간 그는 그냥 돌아가려고까지 생각했다. 그만큼 그는 두려웠다. 따라서 온갖 사람들이 그녀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 자신도 스케이트를 타고 거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마치 태양을 바라보듯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피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태양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일주일 중에서도 이날 이 시각에는 같은 서클의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에 모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들 중에는 묘기를 부리는 스케이트의 명수가 있는가 하면 의자 등에 매달려 겁먹은 듯 멋없이 움직이는 초심자도 있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위해 지치는 노인네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레빈에게는 선택된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그녀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녀를 뒤쫓기도 하고 앞지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훌륭한 얼음판과 좋은 날씨를 이용해서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껏 즐기고 있었다. 키치의 사촌 오라버니인 니콜라이 스테르바츠키는 짧은 가죽의 좁은 바지를 입고 스케이트를 신은 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레빈을 발견하자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 러시아 제일의 스케이터, 언제 오셨소? 빙판의 질이 참 좋습니다. 빨리 스케이트를 신으시죠. 난 스케이트조차 없어요. 레빈은 그녀가 있는 데서 그같이 대담하고 격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니콜라이에게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 쪽을 보지 않는 채 하면서 한시도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는 태양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구석에 있다가 목이 긴 편상화를 신은 가느다란 다리를 조심조심 옮기며 겁먹은 태도로 그가 있는 쪽으로 지쳐왔다. 러시아 옷차림을 한 소년이 땅바닥에 다을락말락하게 몸을 구부리고 맹렬히 두 팔을 내두르면서 그녀를 앞질렀다. 그녀의 지치는 자세는 위태로웠다. 끈으로 달아맨 조그만 머프에서 두 손을 빼고 만일의 위급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를 쳐다보고 레빈임을 알자 생긋 웃었다. 그것은 상대에게 보내는 웃음임과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웃음이기도 했다. 한 회전이 끝나자 그녀는 탄력 있게 한쪽 발로 얼음을 차더니 곧장 스테르바츠키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매달려 방긋 웃으면서 레빈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결 더 아름다웠다. 그녀를 생각할 때 그는 그녀의 모든 모습을 특히 그 어린애같이 맑고 선량한 표정과 처녀답게 맵시 있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엷은 빛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조그마한 머리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 표정은 그 섬세한 몸맵시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그가 잘 기억하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녀의 유순하고 조용하고 진실이 깃든 눈의 표정과 그녀의 미소였다. 그 미소는 항상 레빈을 마술의 세계로 이끌어갔으며 어렸을 적에도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감동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그에게 주었다.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머프 속에서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주자 감사합니다 하고 덧붙였다. 저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 어제, 아니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레빈은 마음의 동요 때문에 갑자기 상대방이 묻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실은 댁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지만 곧 자기가 그녀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전 당신이 스케이팅을 하시는 줄은, 더더구나 이렇게 잘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당황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내기라도 한 듯이 그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당신이 칭찬해주니 영광이에요.
이곳에 썬 당신이 스케이트의 명수라는 정평이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검은 장갑을 낀 조그마한 손으로 머프에 붙은 성애를 털면서 말했다. 네, 저도 한때는 꽤 열심히 했었지요. 완성의 경지에 오르려고 말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전 당신이 지치시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자, 스케이트를 신으세요. 그리고 함께 지쳐요. 함께 지치자.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레비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럼 곧 신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레비는 스케이트를 신으러 그녀 곁을 떠났다. 오래간만에 들르셨군요, 나리. 스케이트장 주인이 그의 한쪽 발을 받치고 뒤축에 나사를 죄면서 말했다. 나리 다음을 이을 만한 명수는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으실지? 그는 가죽 뒤를 죄면서 물었다. 됐어, 됐어. 빨리 좀 해주게나. 레비는 저절로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의 미소를 간신히 억누르면서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함께라고 그녀는 말했다. 함께 지쳐요 라고 말이다. 차라리 지금 얘기해버릴까? 그러나 난 지금 행복하니까, 희망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어쩐지 얘기하기가 두렵다. 그러나 만일, 하지만 꼭 얘기해야 한다. 해야 해. 약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레비는 일어서서 외투를 벗은 다음 오두막 옆에 거칠거칠한 얼음판 위를 여기저기 한바탕 지치고 나서 매끄러운 얼음판으로 달려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마치 제 마음대로 속도를 더하거나 늦추거나 또 방향을 바꾸거나 하며 힘들이지 않고 지치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다시금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녀가 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속도를 더해가면서 나란히 지쳐나갔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더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 지치면 금방 늘 것 같아요. 어쩐지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당신이 기대주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하고 그는 말했으나 곧 자기가 한 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다. 사실 그가 이 말을 입 밖에 내놓기가 무섭게 태양이 목구름 뒤로 숨어버리듯이 그녀의 얼굴에 깃들였던 이때까지의 상냥함이 금세 사라져버렸다. 레비는 예전에 본 일이 있는 사고의 노력을 나타내는 표정의 움직임을 그녀의 얼굴에서 발견했다. 그녀의 매끈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혹시 불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물어볼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어머나, 왜요? 아니에요. 불쾌한 일이라곤 없어요.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곤 곧 덧붙였다. 당신 마드모아젤 리농을 만나지 않으셨던가요? 아니,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녀한테로 가보세요. 그녀는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 여자를 화나게 만들었구나. 오,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레비는 생각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백발의 프랑스 여자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의치를 드러내 보이며 생긋생긋 웃으면서 옛 친구인 그를 맞았다. 그녀는 눈짓으로 키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참 저렇게 어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작은 공까지도 이제 다 컸으니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녀는 새 아가씨를 영국의 옛 동화에 나오는 세 마리의 곰이라고 불렀던 레빈의 지난날의 농담을 떠올렸던 것이다. 생각나세요. 당신은 곧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그녀는 벌써 10년 동안이나 그 농담을 웃으면서 즐겨 써왔던 것이다. 자,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스케이트를 타요. 우리 키치도 이젠 정말 잘 타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그가 다시 키치에게로 달려갔을 때에는 그녀의 딱딱한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그 두 눈동자는 전처럼 진지하고 상냥한 빛을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레비는 그녀의 상냥함 속에서 어딘지 심상치 않은 짐짓 안정을 가장한 듯한 눈치를 엿보았다. 그는 우울했다. 그녀는 전에 있었던 자기의 가정교사와 그녀의 괴팍했던 성격을 짓거리고 난 뒤 레빈의 생활에 대해서 물었다. 시골에 계시면 겨울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아닙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니까요. 레빈은 그녀가 자기를 침착한 기분으로 만들고 싶어함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는 지난 초겨울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오래 체류하실 거예요? 키치가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레빈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대답했다. 만일 그녀의 침착한 우정의 기분에 휩쓸린다면 이번에도 아무런 결말을 얻지 못한 채 시골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그는 큰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어째서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한테 달려있으니까요. 레빈은 이렇게 내뱉었으나 곧 자신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는지 그녀는 무엇에 걸리기라도 한 듯 두세 번 한쪽 다리로 힘껏 지치더니 급히 그에게서 물러나 버렸다. 그녀는 마드모아젤 리농 옆으로 가서 뭔가 말한 후 부인네들이 스케이트를 벗고 있는 조그마한 집 쪽으로 가버렸다. 아,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담? 하느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소서. 레빈은 기도하면서 중얼거렸으나 그와 동시에 격한 운동의 욕구를 느껴 불현듯 스케이트를 지치더니 밖으로 원을 긋기 시작했다. 그때 새로운 스케이트의 명수로 부각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입에 담배를 물고 스케이트를 신은 채 찻집에서 기세당당하게 뛰어나와선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리달렸다. 밑에까지 내려오자 그는 두 손을 자유로운 위치로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빙판 위를 지치기 시작했다. 아, 저것이 새로운 형이로군. 하고 중얼거리고 난 레빈은 그 새로운 형을 시도해보려고 곧 위로 뛰어 올라갔다. 구르시면 안 돼요. 익숙해진 뒤라야 합니다. 니콜라이 스체르바츠키가 그에게 소리쳤다. 레빈은 돌계단 위로 올라가서 힘껏 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익숙하지 못한 동작 때문에 간신히 두 손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밑으로 내려왔다. 마지막 계단에서 걸리긴 했으나 한 손이 빙판에 살짝 닿았을 뿐 힘찬 동작으로 자세를 바로잡자 그는 웃으면서 앞으로 지쳐나갔다. 멋지고 훌륭하신 분. 이때 마드모아젤 리논과 함께 조그마한 집을 나선 키치는 조용하고 정다운 미소를 띠며 마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바라보듯 그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나쁜 것일까? 내가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한 것일까? 남들은 날더러 교태를 부린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저분과 함께 있으면 즐겁단 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분인데 그런데 저분은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키치가 돌계단에서 마중 나온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 하자 레빈은 격심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붉어진 얼굴로 잠시 멈추더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스케이트를 벗고 동물원 출입구에서 모녀를 따라잡았다. 당신을 뵙게 돼서 기뻐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요일에는 손님을 초대한답니다. 그러면 오늘이군요.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공작 부인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 무심한 어조가 키치로서는 듣기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안녕? 이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두 눈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마저 빛내면서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동물원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장모인 공작 부인에게로 가까이 오자 침울하고 죄스러운 얼굴을 하며 돌리의 건강을 묻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조용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장모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는 어깨를 쭉 펴고 레빈의 팔을 잡았다. 자, 어때? 슬슬 가볼까? 그는 말했다. 나는 줄곧 자네 생각만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친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가세, 어서 가세. 안녕이라고 한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할 때의 키치의 미소를 가슴속에 되새기고 있던 행복한 레빈은 대답했다. 잉글랜드로 갈까? 아니면 에르미타지로 갈까? 나는 아무 쪽이나 좋아. 그럼 잉글랜드로 가세.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그는 에르미타지보다 잉글랜드를 택한 것은 그곳에 외상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외상 때문에 잉글랜드를 피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네가 타고 온 마차에 있지? 그래, 잘 됐어. 난 마차를 돌려보냈거든. 도중에 두 친구는 줄곧 묵묵히 앉아 있었다. 레빈은 키치의 얼굴에 나타났던 표정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때론 희망이 있다고 믿어보기도 하고 때론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희망을 건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안녕이란 말을 듣기 전까지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을 맛보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도중에서 만찬의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넨 넙치를 좋아하나? 도착할 무렵 그는 레빈에게 물었다. 뭐라고? 레빈이 되물었다. 넙치? 아, 난 넙치를 정말로 좋아하네. 10. 레빈이 오블론스키와 함께 호텔에 들어섰을 때 그는 친구의 얼굴과 온몸에서 억눌렸던 광채라 할까? 그 어떤 특수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오블론스키는 외투를 벗고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식당으로 들어가서 연미복에 냅킨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타타르인 보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러듯 그곳에서도 즐겁게 자기를 맞아주는 친지들에게 좌우로 인사를 하면서 스탠드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물고기 안주에 보드카 한 잔을 마신 다음 리본과 레이스로 치장하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고수머리의 프랑스 여자에게 뭔가 말을 했다. 그러자 그녀는 배를 끌어안고 깔깔 웃어댔다. 레빈은 보드카를 마시지 않았다. 그 프랑스 여자가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남의 머리털과 쌀가루나 화장수로 만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장소에서 빠져나가듯 그 여자 곁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온통 키치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에는 승리와 행복의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나리,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아주 조용합니다. 특별하게 따라오던 나이든 백발의 타타르인이 말했다. 엉덩이가 커서 연미복의 뒤끝이 쩍 벌어져 있었다. 나리, 어서 이리로 하고 그는 레빈에게도 말했다. 그것은 스테판 아르카지치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 그의 손님에 대해서도 아첨하는 것이었다. 늙은 보이는 순식간에 청동제 벽촛대 아래의 원탁 상포 위에 또다시 새 상포를 펴고 벨벳 의자들을 바로 놓은 다음 손에 냅킨과 메뉴를 들고 스테판 아르카지치 앞에 서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리, 혹시 별실이 필요하시면 잠깐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골리치인 공작께서 부인 한 분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침 싱싱한 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오, 굴이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생각했다. 어때? 계획을 바꿔보지 않겠나, 레빈? 그는 메뉴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매우 주저하는 빛이 보였다. 굴은 상등품인가? 괜찮겠나? 플랜스부르크에서 온 것입니다, 나리. 오스트엔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온 것이건 간에 싱싱한 건가? 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굴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그리고 예정을 전부 바꿔버리세. 어떤가? 나는 아무래도 좋아. 난 양배추국과 죽을 제일 좋아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을 테고.
죽이라면 러시아식이 어떻습니까? 타타르인은 마치 아기를 대하는 부모처럼 레빈에게로 몸을 굽히면서 말했다. 아니야, 농담은 집어치우고 자네가 선택한 것으로 하지. 사실 난 너무나 열심히 스케이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몹시 고파. 그러니까? 레빈은 오블론스키의 얼굴에 나타난 불만스러운 표정을 눈치채고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게. 난 무엇이든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 물론이지. 뭐니뭐니 해도 이것은 인생을 즐기는 한 방법이니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그러면 말이야, 굴을 20개, 아니야, 그건 적을 테니 한 30개 가량 가져오고, 그리고 근처 수프를 프랭타니에르 말씀이시죠? 타타르인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어쩐지 그에게 프랑스어로 요리 이름을 말하는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야채의 뿌리가 든 건 말이야. 알겠나? 그 다음에는 진한 소스를 친 넙치하고 로스트 비프. 하지만 모두 좋은 걸로 해야 해. 그리고 구운 닭도 좋겠지. 또 과일 통조림도. 타타르인은 요리 이름을 프랑스어로 말하지 않는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말을 다시 생각하고 되묻진 못했지만 그 대신 주문된 요리를 전부 메뉴에서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수프 프랭타니에르, 보마르쉐 소스를 친 넙치, 폴라르드 아 레스드랑꽁, 마세드 안드 프류. 이렇게 내뱉고는 곧 용수초를 장치해 놓은 사람처럼 표지가 붙은 메뉴판을 내려놓은 다음 이번에는 다른 주류표를 집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 앞에 내놓았다. 뭘 마실까? 난 아무거나 좋아. 난 조금 있으면 샴페인이나 하고 레빈은 대답했다. 뭐 처음부터? 하지만 그것도 괜찮겠지. 자넨 백색봉을 한 것을 좋아하나? 카세블랑, 타타르인이 말을 가로챘다. 그럼 그걸 굴과 함께 가져오게. 그 다음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주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메뉴를 가져오게. 아니야, 늘 마시는 샤블리로 하지. 네, 알겠습니다. 나리께서 좋아하시는 치즈를 올릴까요? 그렇군. 파르메잔 말이지. 가져오게. 그건 그렇고 자네는 뭐 다른 걸 좋아하나? 아냐, 난 아무거나 좋아해. 미소를 감추지 못하면서 레빈은 말했다. 타타르인은 연미복 자락을 펄럭이면서 뛰어가더니 5분가량 지난 후 진주색이 도는 조개껍질에 얹은 굴 요리 한 접시와 술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들어왔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풀을 먹인 냅킨을 비벼서 조끼 및 가슴에 끼워 넣은 다음 두 손을 서슴없이 식탁 위로 올려 굴을 먹기 시작했다. 나쁘지 않군. 그는 은제 포크로 진주색 조개에서 즙이 많은 굴을 떼어 계속 입으로 가져가면서 말했다. 나쁘진 않군. 그는 윤기가 흐르고 반짝이는 두 눈으로 때론 레빈을, 때론 타타르인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되뇌었다. 레빈은 굴도 먹었지만 치즈를 얹은 흰빵 쪽이 더 입에 맞았다. 그보다 그는 오블론스키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타타르인조차도 병마개를 뽑아 깔때기 모양의 얇은 술잔에 거품이 나는 포도주를 따르고는 눈에 띄게 만족한 미소를 머금고 하얀 넥타이를 바로잡으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자넨 굴을 좋아하지 않나 보군.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샴페인잔을 비우면서 말했다. 그렇잖으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응? 그는 레빈이 쾌활해졌으면 싶었다. 레빈은 쾌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어색하고 무거운 심정이었다. 지금 마음속에 안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런 레스토랑에서 모두가 부인을 동반하고 식사하고 있는 별실 사이에 끼어 사람들이 쏟아니는 혼잡과 소란 속에 있는 것이 어쩐지 언짢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았다. 청동제 기물, 거울, 가스 등 타타르인,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는 것을 더럽힐까봐 두렵기까지 했다. 나 말인가? 그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그는 말했다. 자네는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나 같은 시골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계망측하게 보인다네. 마치 자네 사무실에서 만난 그 신사의 손톱같이 말이야. 아, 나도 알아챘었네. 자네가 그 가엾은 그리네비치의 손톱에 무척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건. 하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참을 수 없어. 레빈이 말했다. 자네가 한번 나의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보게. 시골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란 말이야.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자기의 손을 다듬는다네. 때문에 손톱을 깎고 때론 옷소매를 걷어올리기도 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일부러 기를 수 있는 데까지 손톱을 기르고 조그만 접시만한 커프스 단추를 달아 손으로 무엇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재미나는 듯이 웃었다. 그건 말이지. 이를테면 거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야. 그 친구는 머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역시 내 눈엔 기계망측해. 그건 말이야. 우리 시골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에 반해 여기서는 가능한 한 빨리 배를 채우지 않으려고 굴다위를 먹는 것이 내게 기계망측하게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야 물론 그렇지.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을 가로챘다. 그러나 거기에 교양의 목적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모든 것에서 쾌락을 만들어낸다는 일 말이야. 만일 그것이 목적이라면 난 야만인이 되고 싶어. 자넨 그렇지 않아도 야만인이야. 자네네 레빈 일가는 모두 야만인이지. 레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형 니콜라이를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수치스러움에 가슴이 아파서 눈썹을 찡그렸다. 그러나 오블론스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곧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오늘 저녁에 우리 스체르바츠키 댁으로 오겠나? 하고 그는 속이 빈 울퉁불퉁한 굴껍질을 옆으로 밀어놓고 치즈를 끌어당기면서 의미심장하게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래, 꼭 가지. 레빈이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마지못해 초대하는 것 같았지만. 자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바보스럽게. 그건 그분의 버릇이야. 이봐, 수프를 갖다 주게. 그건 그분의 버릇이란 말이야. 그분은 귀부인이니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나도 가겠지만 난 그 전에 백작 부인의 합창 연습에 가지 않으면 안 돼. 그건 그렇고 자네가 어찌 야만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작년에 자네가 갑자기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춘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스체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은 늘 나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 마치 내가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자네는 언제나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한다는 것뿐이야. 그래. 레빈은 천천히 그러나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난 야만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야만인인 것은 내가 그때 이곳을 떠나서가 아니라 이번에 이곳에 왔기 때문이야. 이번에 내가 온 것은... 아, 자넨 정말 행복한 사내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레빈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가로챘다. 어째서 말인가? 준마는 그 낙인으로 알고 사랑하는 젊은이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마치 낭독하듯이 말했다. 자네에게는 모든 것이 미래에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자네에게는 모든 게 지나갔다는 말인가? 아니야. 지나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자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나에겐 현재뿐이야. 더욱이 그 현재도 시원치 못하단 말이야. 어째서? 어쨌든 시원찮아. 하지만 난 내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 게다가 모든 일을 죄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그런데 자넨 이번에 못하러 모스크바에 왔지? 이봐, 이걸 좀 치워줘. 그는 타타르인에게 소리쳤다. 자넨 알고 있지? 심각한 빛을 바라는 눈을 친구의 얼굴에서 떼지 않고 레빈이 말했다. 알고 있고 말고. 하지만 내 스스로 그 말을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
이만큼 말하면 자넨 벌써 내 추측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있을 텐데. 미묘한 웃음을 띠고 레빈을 바라보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그러면 자네 의견은 어떤가? 레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기 얼굴의 모든 근육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네는 어떻게 보나?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레빈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샤블리 잔을 비웠다. 나 말인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일이지. 그러나 자네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넨 알겠나?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레빈은 말했다. 자넨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하고 말고 어째서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니야. 자넨 진실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자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죄다 말해주게나. 그렇지만 만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거절이라면 난 그러리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지? 미소 띈 얼굴로 상대방의 흥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일은 나에게나 그녀에게나 무서운 일이니까 말이야. 아니야. 어떻게 되든 그녀로서는 그것은 조금도 무서운 일이 아니야. 어느 아가씨건 구원받는 일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 어느 아가씨건 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여자만은 달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방긋 웃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레빈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레빈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아가씨가 두 가지 부류로 구별되고 있었다. 하나는 그녀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아가씨들로서 그녀들은 온갖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흔해 빠진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다. 또 하나는 그녀 한 사람뿐으로서 그녀는 아무런 약점도 없는 일체의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그러한 여자인 것이다. 잠깐 소스를 쳐야지. 소스를 옆으로 밀어놓으려는 레빈의 손을 잡으며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레빈은 순순히 자기 접시에 소스를 쳤지만 스테판 아르카지치에게는 식사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아니야, 자네 좀 기다려. 잠깐만. 그는 말했다. 알아주게나. 이 일은 나로선 생사의 문제나 다름없어. 난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자네 이외에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야. 물론 자네와 나는 모든 점에서 인연이 없고 취미나 견해도 모두 다르지. 그러나 나는 자네가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네를 무척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숨김없이 다 털어놔줘. 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지. 나의 아내 말이야. 정말 놀랄만한 여자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아내와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자 한숨이 나와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선견지명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고 있어. 특히 결혼 문제에 관한 한, 예를 들어 그녀는 샤오프스카야와 브렌첼른의 결혼도 예언했거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됐지. 그런데 그녀는 자네 편이란 말일세. 그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다네. 그녀는 자네를 좋아할 뿐 아니라 키치가 틀림없이 자네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을 듣자 레빈의 얼굴은 갑자기 미소로 빛났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 하고 레빈은 외쳤다. 그래서 난 항상 말했지. 그분은 자네의 부인이 훌륭하다고 말일세. 아무튼 이젠 됐어. 그 이야기는 그만하게나. 그는 자리를 뜨면서 말했다. 좋아. 그러나 좀 앉게나. 그러나 레빈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타고난 확고한 걸음걸이로 새장과 같은 조그만 방 안을 두어 번 돌고 눈물을 감추기 위해 쉴 새 없이 눈을 깜빡거리더니 간신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자네 이해해줘. 하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나도 사랑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나를 사로잡은 거야. 지난번 내가 이것을 훌쩍 떠나버린 것은 그것이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행복처럼 생각됐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나 자신과 투쟁한 결과 그녀 없이는 나의 생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매듭지어야겠다고. 정말 무엇 때문에 떠났었지? 아, 잠깐만. 지금 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해. 듣고 싶은 것도 산더미 같아. 지금 자네가 한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정말로 행복하네. 내 자신이 얄미울 정도로 말이야. 나는 이제 모든 일을 깡그리 잊어버렸어. 난 오늘 형 니콜라이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지금 난 그 형의 일까지도 잊어버렸어. 그 형마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일세. 이것은 일종의 광기나 다름없어. 아, 그러나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어. 자넨 결혼을 했으니까 이 기분을 알겠지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상당한 연배의 사람으로서 이미 과거를 가진, 더욱이 사랑 아닌 죄악의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 갑자기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와 접근한다는 그것이 두렵단 말일세.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자네 죄 따윈 대단한 게 못돼. 아니야, 그래도. 레비는 말했다. 그래도 나는 혐오감을 가지고 과거의 생활을 되새겨볼 때 몸부림치고 저주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나. 세상이 다 그렇게 되먹은 걸 뭐.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단 한 가지 위안은 내가 늘 좋아하는 기도처럼 공적에 따라 나를 용서하지 마시고 자비에 의해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 속에 있을 뿐이야. 다만 그런 뜻으로만 그녀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11. 레비는 잔을 비웠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한 가지 또 자네한테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자네는 브론스키를 알고 있나?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레빈에게 물었다. 아니야, 몰라. 뭐 때문에 그런 걸 묻지? 한 병 더 가져와. 할 일이 없을 때면 두 사람의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기도 하고 그들 주위를 돌아다니기도 하는 타타르인에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뭐 때문에 내가 브론스키를 알아야 하지? 그가 자네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야. 브론스키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레빈이 물었다. 그러나 방금 오블론스키가 보고 있던 어린애처럼 기뻐하던 그의 얼굴은 벼랑간 심술궂고 불쾌한 표정으로 변해버렸다. 브론스키. 그는 키릴 이바노비치 브론스키 백작의 아들로 페테르부르크의 기공자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모범적인 청년이야. 나는 트베리에서 근무할 때 그 친구를 알게 됐지. 그는 신병 모집을 위해 그곳에 묵었지. 대단한 자산가인데다 미남이고 연줄도 많고 시종무관이었어. 게다가 매우 사랑스럽고 선량한 청년이었지. 선량하다 뿐인가. 내가 여기 와서 사귄 바에 의하면 교양도 있고 실로 총명한 사람이었어. 그는 곧 출세할 거야. 레비는 이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는 자네가 떠나간 직후에 이곳에 나타났어. 내가 알기로는 그는 키치에게 홀딱 반했어. 게다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가... 미안하지만 나는 전혀 몰라. 침울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레비는 말했다. 그러자 형 니콜라이의 일이 떠올랐고 그를 잊을 수 있었다니 자기가 참으로 비열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 잠깐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방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재차 말해두겠지만 이건 미묘하고 섬세한 일인데 내가 추측한 바에 의하면 승부는 자네 편에 있는 것 같네. 레비는 의자 등에 몸을 기댔으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결말짓도록 충고하고 싶어. 오블론스키는 상대방의 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아니, 고마워. 나는 더 마실 수 없어. 자기 잔을 밀어놓으면서 레빈이 말했다. 취할 것 같아. 그런데 자네는 어떤가?
짐짓 화제를 바꾸고 싶은 듯 그는 말했다. 다시 한마디 하겠네.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매듭 짓도록 권하고 싶지만 오늘 밤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겠어.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가서 정식으로 청혼하게나. 그러면 하느님께서 자네를 축복해 줄 걸세.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자네는 늘 사냥하러 오겠다고 하더니. 이번 봄엔 꼭 오게나. 이제 와서 레비는 스테판 아르카지치를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그의 흥분된 감정은 페트르부르크의 한 장교와의 경쟁 운운한 이야기와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상상과 충언에 의해 완전히 손상되고 말았다. 스테판 아르키지치는 싱긋 웃었다. 그는 레빈의 속마음을 알아챘던 것이다. 한번 내려가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봐, 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나사 같은 거야. 지금 나의 사정도 좋지 못해. 형편없이 나쁘다네. 그 모든 게 여자 때문이지. 사양 말고 나에게 말해주게. 한 손엔 시가를 꺼내 들고 또 다른 손으론 술잔을 누른 채 그는 말을 계속했다. 자네 충언을 듣고 싶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하자면 이런 일이야. 가령 자네가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미안하지만 난 그런 일은 통 이해할 수가 없어. 마치 실컷 배부르게 먹은 후 빵집 옆을 지나면서 빵을 훔쳐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눈은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났다. 어째서? 빵도 때론 견딜 수 없을 만큼 향긋한 냄새를 풍길 수 있지. 가령 내가 지상의 욕망을 이겼다면 하늘처럼 고상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리라.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레빈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농담은 집어치우고. 오블론스키는 말을 계속했다. 자넨 이해해 주겠지. 그녀는 상냥하고 유순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이며 게다가 가엾고 고독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일을 저질러 놓은 이 마당에 그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야. 가령 가정생활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헤어질 경우 그녀를 불쌍히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잠깐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모든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에 어떤 부류의 여자가 있다면 또 다른 쪽에는 어쨌든 난 타락한 훌륭한 여자라곤 본 일도 없거니와 또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거야. 저 카운터 앞에 앉아있던 머리카락을 지지고 얼굴에 잔뜩 분칠을 한 프랑스 여자 같은 것들은 내가 보기엔 더러운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타락한 여자란 모두 그런 거라네. 그럼 복음서에 쓰여있는 여자는? 아, 그만두게. 후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할 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도 결코 그런 말은 안 했을 걸세.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모두가 기억한다는 게 고작 그따위 말뿐이니. 그건 그렇고 나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바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느낀 바를 말했을 따름이야. 나는 타락한 여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어. 자네는 거미를 무서워하지만 난 이런 종류의 뱀을 무서워하네. 아무튼 자네도 거미를 연구하지 않았으니 그 습성을 모를 테지.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로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짓거려도 무방하겠지. 그것은 이를테면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너머로 모든 귀찮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던지는 디킨스 소설의 주인공과 같단 말이야. 그러나 사실의 부정은 해답이 되지 못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말해주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누라는 점점 늙어가는데 이쪽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 뒤를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벌써 진실로 마누라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아무리 마누라를 존경한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럴 때 갑자기 사랑의 상대가 나타났어. 그래서 끝장이야. 끝장이 난 걸세. 하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힘없이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레비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네. 끝장이 난 걸세. 스테판 아르키지치는 되뇌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빵을 훔치지 않으면 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 도학자 나리. 그러나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두 여자가 있다고 하세. 한 여자는 다만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란 자네가 줄 수 없는 자네의 애정일세. 그런데 또 한 여자는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네. 그때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행동하겠나? 거기에 무서운 연극이 있는 걸세.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면 말하겠네만 난 거기에 연극이 있다고 믿지 않네. 그 이유는 이렇다네. 내 생각으론 사랑은 기억나나? 플라톤이 향연에서 정의한 두 가지 사랑. 그 두 가지 사랑은 인간들을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네. 어떤 인간들은 한쪽 사랑만을 이용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다른 쪽 사랑만을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비정신적 사랑만을 이해하는 인간은 아무리 연극 운운해도 헛것이야. 그러한 사랑에는 그 어떤 연극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것이 연극의 전부야.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에는 연극이란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에는 모든 것이 명백하고 청조하기 때문이지. 그것은 그 순간 레비는 자기의 죄악과 과거에 경험했던 내적 투쟁을 상기하고 느닷없이 이렇게 덧붙였다. 어쩌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몰라. 틀림없이 그럴지도 몰라.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여보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말했다. 자넨 정말로 순수한 인간이야. 그건 자네의 장점인가 동시에 결점일세. 자네는 자신이 순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순수한 현상으로 구성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또 자네는 행위와 목적이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이나 근무 생활을 경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자네는 한 인간의 행동이 항상 목적을 갖길 바라고 사랑과 결혼 생활이 항상 동일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인생의 변화도 아름다움도 매혹도 모두가 빛과 그늘로 되어 있는 법이야. 레비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오블론스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갑자기 이런 것을 느꼈다. 자기들은 친구이므로 함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셨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접근시켜야 할 텐데 자기들은 각자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방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블론스키는 벌써 몇 차례나 식사 후에 친밀감 대신 이러한 극단적인 분리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처해야 할 처방을 잘 알고 있었다. 계산! 이렇게 외치고 그는 옆에 홀로 나갔다. 거기서 곧 아는 부관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어떤 여배우와 그녀의 후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부관과의 대화가 시작되자 오블론스키는 곧 가벼운 기분을 맛보았다. 항상 지나친 이성과 정신의 긴장을 느끼게 하는 레빈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타타르인이 26루블 몇 코페이카와 그 밖에 팁을 가산한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레비는 다른 때 같으면 시골 사람답게 자기 몫으로 된 14루블이라는 액수에 놀랐을 테지만 이번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돈을 지불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자기 운명이 결정될 스체르 바츠킨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톨스토이는 1862년 34살의 나이에 친구였던 저명한 모스크바의 내과 의사의 딸인 18세 소피아와 결혼했고 결혼의 행복과 안정에 힘입어 그의 모든 힘들을 전쟁과 평화의 지필에 쏟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대작들은 모두 결혼 후에 쓰여졌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여주인공 사랑스런 나타샤의 모델이 바로 소피아였습니다.
아내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13명의 아이들을 두었고 그중 5은 어린 시절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톨스토이에겐 또 다른 아이가 있었죠. 결혼 전에 투실투실하고 무식한 농부 아낙 악시냐와 오랜 관계를 맺었고 그들 사이에 사생아 아들이 있었는데 티모페란 이름의 이 아이는 마구간지기 산지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톨스토이가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며 자신의 옛 여자 관계를 비롯한 자신의 15년간의 과거를 적은 일기를 아내에게 보여줘서 아내인 소피아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피아의 표현에 따르면 비계덩어리나 다름없던 악시냐와의 관계는 젊은 날의 톨스토이에게는 남녀의 사랑이란 육체적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기에는 도박으로 수많은 재산을 날렸고 온갖 집시, 창녀, 어머니 친구들의 농노들과 관계한 사실은 물론 사생아까지 있다는 사실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나 까레니나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안나 까레리나 속 레빈이란 인물에 투영했습니다. 레빈이란 인물 역시 자신의 과거와 무신앙을 고백한 일기장을 키치에게 건네고 용서받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방탕과 무신앙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한 참회록을 남겼고 그의 참회록은 성 어거스틴, 루소의 참회록과 더불어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꼽힙니다. 이런 독특한 남편 때문에 소피아는 아주 힘든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유모도 없이 혼자서 13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물론 톨스토이의 글을 일일이 읽고 필체를 교정하는 작업을 맡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여성들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 키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겨우 대문호의 아내로서 편안하게 사는가 했더니 남편이 모든 재산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농지 경영뿐 아니라 농사에도 참여했고 농민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 레빈을 통해 표현된 러시아 농업에 대한 깊은 고찰은 톨스토이의 삶을 비춰주고 있죠. 톨스토이 말년에는 조직화된 정부와 일체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농부의 삶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가 됐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합니다. 그는 전 재산을 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피아와 격렬하게 부딪히게 된 거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두고도 아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비밀리에 자신을 이해했던 유일한 가족 막내딸 알렉산드라에게 저작권 일체를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소피아가 이를 알게 됩니다. 소피아는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유언장을 찾았고 이에 염증을 느낀 톨스토이는 아내가 나와 내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절규하면서 최후의 가출을 감행하게 된 거죠. 말년이 되면서 톨스토이와 부인 소피아와의 갈등은 점점 격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아내 소피아와 끝내 화해하지 않았고 죽기 직전 유언에 아내는 절대로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고 죽어서도 남편과 합장되지 못한 채 톨스토이 묘지에서 3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묘지에 묻혀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고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작품 교정과 정서 작업을 할 때만은 몸은 고되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는 어마무시한 분량입니다. 낭독을 해도 50시간 안팎인데요. 펜으로 필사하고 교정 작업까지 여러 차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 낭독의 5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것을 소피아가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대단한 악필이었고 필체를 일일이 다듬고 교정해서 출판사로 보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아내 소피아였던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같은 세기의 걸작들은 이처럼 한땀 한땀 소피아의 손을 거쳤습니다. 소피아는 하루에 5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소피아는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나는 자동인형처럼 살고 있다. 걷고 먹고 잠자고 목욕하고 남편의 글을 옮겨 쓴다. 사생활이란 없고 독서도 놀이도 생각에 잠길 수도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일까?
세계 역사상 3대 악처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테페,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와 함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를 들기도 하는데 아내들의 입장에선 항변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영혼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겠죠. 톨스토이의 죽음 이후 톨스토이 전집을 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사람은 아내 소피아였는데요.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실로 위대한 한 남자와 천재의 아내로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던 이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기를 바란다.